여러분들이 그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그런 다음에 거기 이제 그 이번 대책이요 대책에서 한번 저랑 같이 상의를 해보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올해 잘안 됐다 그래도 올해만 붙어도 그죠? 내년 1월에만 붙어도 이 시험이 붙으면 좋은 점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 주변 먼저 붙어 나간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저기 취업을 하면은 한 350에서 뭐400 사이 이제 또 점점 더 내려가고 막 이런다 그런 얘기도 듣고 개업하면은 뭐 끈이 없다 막 이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사법시험부터 연수원부터 친구들보다 더 나은 영업 능력도 갖고 또 취업해서도 열심히 해서 더 월급도 많이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고 좋은 공기업을 간다든지 금융기관을 간다든지 해서 그렇게 가서도 좋은 길이 저기 좋게 훨씬 더 많이 붙고 그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시험을 붙어가지고 다른 뭐 전문 강사직 나가는 사람도 봤고 만약 직역이 다양해요. 그러면은 훨씬 돈뭐월 수입 막 1,000만 원씩 벌고 막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려면 붙어 해야 돼. 붙으면은 모든 게다 해결이 돼. 붙으면. 그래 붙으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로스쿨 붙으면 이제 사법시험 대체니까 그죠? 가문의 영광이고 집안의 영광이고 그죠? 특히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잖아요. 지금 떨어지면 엄마 아버지가 제일 힘들잖아요. 다 그럴 거야 아마 그 가족들 그죠? 가족들이 걱정을 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대책은 뭐 목표나 하여튼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거 1번 했지만 반드시 공부 합격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반드시 합격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 그렇지 않고 두 번째 줄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수험생들 저도 그랬지만은 우리 그 공부하는 학생들 저도 공부할 때도 보면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아 오늘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저런 핑계 대면 두세 달또 금방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또 옛날 버릇대로 그냥 얇은 책으로 하자. 어떻게 그래서 어디 뭐 찍기 강의 있다 그러면 뭐 5회 짜리 가서 쫙 그럼 거기 다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제가 항상 그러죠. 찍기 강의 거기 앉아 있는 사람 다 떨어진다고. 거의 확률이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거의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요행이 뭐 이렇게 찍어주면 그거라도 어떻게 가져가자 그죠. 그러니까는 그 시간에 5일짜리 찍기 강의면 혼자 책을 5일 동안 독파를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돼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가면은 옛날 방법을 답습하면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럼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공부 그 2번에서요. 일단 자기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항상 뭐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사법시험하고 로스쿨 시험 강의를 하는데 혼자 정리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8법이잖아요. 8법 그죠? 민법. 그니까 민사, 공, 형 이렇게요. 8법 그다음에 저기 뭐 선택 과목이요. 뭐 대부분 국제거래 한다 그러면 국거 뭐 이렇게요. 그러면은 8과목인데 8과목에서 만약 민법이다. 민법을 공부하면은 저기 시험 문제 나올 만한 주제가 한 80개, 80여 개다. 그러면은 아, 이 문제 나오면 난 이렇게 이렇게 써야지.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써야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돼. 8법. 그래야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쓸수 있다고 자신감도 생기고 기록형도 그렇고 선택형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처절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혼자서. 근데 거기서 본 것처럼 혼자서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데 혼자 공부해서 안 되는 부분 이해 안 되고 그런 건 강의를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강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학원도 찾고 뭐 과외도 문의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강의와 자기 정리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알겠지만 강의를 보통요 합격에 필요한 그 치수가 강의를 보통 4시간 듣는 게 평균으로 그렇게 들어요. 그다음에 자기 정리는 무조건 2배 이상을 해야 돼요. 2배 이상을. 강의만 듣고 말아버리면은 끝이에요. 그러면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돌아서면 다 까먹잖아요. 들을 땐 아, 이렇게 했는데, 그죠. 그걸 다 자기 책에다가 유형화시키고, 그 다음에 써놓고, 어떻게든 자기 머릿속에 연상이 되게끔, 이 자기 정리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알았죠. 그래서 거기, 자기 정리와 강의를 이렇게, 혼재를 해서 할수 있도록 하고, 근데 이제 거꾸로 되는 사람이 많아요. 강의만 8시간, 자기 정리 한 두세 시간. 왜냐면 8시간 너무 지쳐버리잖아요, 강의를.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도 안 남는다고 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강의만 들으면 며칠 지나면 다 까먹고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자기 정리는 힘들어가지고 그냥 뻗어 자버리고.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뭐 종합반이든 뭐 단과반이든 활용을 한다 그러면 강의를 뭐 8시간 들었다 그러면 무조건 16시간을 해야 돼요. 혼자 각오를 해야 돼. 그런 각오를. 그런 거 없이 그냥 강의만 듣고 막 이러면 안 된다. 그거 하나 철저하게 좀 그죠? 강의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밑에 3번에서 지금 말한 대로요. 강의 2배 자기 강의, 자기 정리요.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거기 얘기했죠. 한 4시간 정도 강의 들으면 8시간은 반드시 자기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 흔적이. 이 시험이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과거에 그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일타들 얼마나 많아요. 난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 뭐그그 제자 중에 카이스트 나와 가지고 자기는 평생 공부하면서 책을 2번 읽어본 적이 없대요. 1번 읽으면 다 이해되고 다 암기가 돼가지고. 근데 이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외우면 까먹고 외우면 까먹고 너무 힘들다고 막 그래가지고 한 3번 만에 붙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나가긴 나갔는데 그렇게 하여튼 이 시험이 고정된 학문이잖아요. 딱 그냥 이거 하여튼 법학이라는 게딱 고정돼 있어가지고 그거 빨리 이해를 해서 틀을 깨고 암기를 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 엉덩이 싸움이 엉덩이 싸움.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 밑에 내 얘기지만 저도 사법시험 공부할 때 아까 저기 6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거 저기 이 저기 네 번에 2차를 네번 봤어요. 네 번째 만에 붙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발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땐 진짜 한 5개월 정도를 한 15시간을 땡긴 것 같아요. 15시간씩. 또 떨어지면 이건 뭐 집에서 쫓겨나고 진짜 완전히 개판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 이제 6시에 일어나요. 기상을. 그럼 7시까지 아침을 먹고 여기서부터 5시간을 확보를 해요. 그럼 12시 되잖아요. 그죠? 그럼 1시까지 밥을 먹고 그다음에 1시부터 또 6시까지 또 5시간 확보하잖아요. 그죠? 그럼 6시부터 7시까지 밥을 먹고 12시까지 5시간. 이렇게 5시간씩 3세트를 했어요. 그래서 1시간을 뭐 강의를 듣든 뭐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식사 시간을 1시간이요. 그러니까는 요게 오전에 5시간 했다 그러면 점심시간 때 누구랑 같이 안 먹었어. 혼자 하면서 이거를 복습을 했어요. 앉아가지고. 머릿속에 누구랑 안 먹고 혼자서 밥 먹으면서. 똑같이 이 저녁 때 5시간 했다. 점심 때 했으면 6시, 7시부터 점심 요거 저녁 먹으면서 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12시에 잔다 그러면 1시간 정도 복습하고 잠들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이거 뭐 완전 괴물이었어요. 괴물. 그래서 막 수염 이렇게 밀러 다니고 막 그냥 저 목욕도 잘안 해가지고 막 비드 털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붙고 싶었어요. 막 그냥 처절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붙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때 강의 그 우리 땐 강의가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교수님도 보통 특강 테이프 그런 거 있거든요. 한 5개짜리 뭐 7개짜리 이런 거를 들으면서 계속 리피트를 하면서 막다 받아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래서 우리 때는 그 책도 민법은 지금 여러분들 양이 많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은 9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때는 곽윤직 교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교수님인데 책이 한 7, 800페이지가 각권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민총, 채총, 채강, 물권, 신상 해가지고 이거 5, 8에 40, 한 4000페이지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다. 헌법은 그 3권짜리, 뭐 형법은 총론, 강론 1000페이지짜리 2권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는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남들 다 그렇게 공부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를 다 줄여줬잖아요. 다 줄여주고 이렇게 좀막 친절하게 해수를 해주고 뭐다 해놨는데 이것도 많다고 공부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는 극단적으로 이렇게도 공부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11, 12월 그럴 때는 그죠? 맞다. 이게 모자르면 17시간, 18시간 땡겨서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4번이요. 기본서 정리.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기본서가 지금 말한 대로 민법만 해도 900페이지다. 근데 이게 제일 두껍잖아요, 사실. 다른 건더 얇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본서요. 기본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들어서 철저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여백에 다좀 쓰고 흔적을 남기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사례형, 기록형, 선택형 같은 거를 한 번씩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마다 이걸 사례형, 기록형 이걸 따로 하면 벌써 네 권이니까 안 돼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네권다 껴안고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형 공부할 때 공부하면서 기본서에 그 해당 파트를 보고 거기다 확인해서 한번 해놓고 기록형도 그렇게 해놓고. 선택형도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사회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사회도.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급수한 책을 가지고 다시 11, 12월쯤 돼가지고 한 3, 4, 2회독, 2, 3회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시험 전날 대부분 학생들이 경험을 해보면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요, 시험 전날 그 기본서를 한번 다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합격률이 거의 8, 90%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하라고 신기할 정도로 작년에도 뭐 내가 같이 공부도 하고 쉽게 말해서 과외도 하고 그래서 한뭐한 10명 정도 됐다. 네, 이제 관리 대상인 학생이. 그럼 그렇게 쫓아간 학생이 반이잖아요. 반은 다 붙고 반은 다 떨어져. 이러더라고요. 그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상 그러는 거니까 거기서 그 기본서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뭐 요약서를 구한다 그래도 기본서가 정리된 다음에 요약서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요약서를 잡으면 안 돼요. 그 신기할 정도로 50점이 안 넘어가요. 그거는 여러분들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42, 3점, 45, 6점 이렇게 나와요. 꼭 보면은 100점 선택형도 그렇고 사령 다.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거 고 한계예요. 그러니까 50 지금 53, 4점이 카트라인이다. 그러면은 50점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평균으로.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그냥 처절하게 공부해야 되고 넘어가려면. 그거 안못 넘어가요, 그게. 그러니까는 선택형도 그렇고 다그그 넘는 그 순간 넘어가면요. 또 빨리 올라가요. 굉장히. 55점, 56점, 60점 가까이 이렇게 가는 거는 빨라져요. 그게 넘어가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하여튼 기본은 거기서 본 대로 기본서로 좀 해야 된다. 이런 좀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 한번 읽어서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요번 뭐 거기 맷 줄친 부분은 요번에 뭐 같이 그뭐 공부하게 된다면 이런 강의도 기본서 정리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꼭 확인해야 될 거, 꼭그 저기 자기가 확인하고 암기해야 될 부분만 체크를 해서 할수 있도록 할 거고. 그래서 거기 5번에서 보면은 거기서 본데 지금 말한 대로 시험 전날 기본서 일독인데 수험 공부라는 거기 아까 말한 대로 기본서 사례집 선택형 지문 정리집 모의 자료 이것만 하든 1미터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 중에서 시험 전날 어떻게 봐야 될 책을 못 골라가지고 헤매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그 전날 뭐 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날 뭘로 했는지. 그래서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자기 딱 그래서 좀 전에 한번다볼수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없으면 꼭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막 공부하다가 한 이렇게 반 정도 보고 들어가고 나머지 못 보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느꼈 한번 경험했을 거예요. 그때 다못 보고 그럼 신기하게 안본 데서 나와요. 그 시험이 꼭 시험 자기가 안본 데서 이상하게 그러니까는 그게 뭐 그것도 뭐 자기만 재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공부를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거기 네 번째 줄친 부분을 보면 5번에서 그 요같이 기본서로 강의를 듣고 후에 두배 투자 자기 정리하고 그런 기본서 8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그한 10월쯤에요. 그 기본서 8권이 자기 책꽂이에 딱 꽂혀 있으면 그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은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그한 10월까지 정리한 기본서. 그러니까 아니면 기본서가 아니라도 자기만의 무기. 나는 꼭 요거 한건 가지고 끝까지 해보겠다. 이런 무기가 하나, 그런 게 8권이 딱 꽂혀 있으면은 그러면은 붙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때부터 11, 12월 요걸 갖다 한 2, 3회도 해가지고 본 시험장 들어가서 하루 전날 그렇게 막 이래도 가능해요. 전 범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지 반드시 붙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지 반드시 붙는다. 그래 자꾸 그걸 피해 나가면 거기 여러분들이, 거기 밑에 그 줄친 부분 밑에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학교에 가까이 갈수 있고 그러면서 수험생들이 대부분이 시간이 없다 그러고 양이 너무 많다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답안지 왜 이렇게 쓰냐 막 내가 핀잔을 주면 아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죠. 그래서 할수 없이 옛날대로 썼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거 그러면은 떨어질 게 뻔한데 지금 한 3, 4개월 남았는데 떨어질 게 뻔한데 이렇게 쓰면은 과거대로 그대로 쓰면은 공부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노력 들이고 그리고 옛날 버릇대로 그대로 공부한다. 그럼 못하러 공부해, 그냥 어차피 떨어질 거, 그냥 집에서 놀지, 그죠? 그러니까는 과감하게 타파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기가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할 거예요. 아, 나는 뭐가 약점이고 뭐가 어떻고 나는 요 중에서 어떤 이렇게 해서 공부한 게 이런 거 자기는 스스로 안단 말이에요, 그거를 타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법시험이든 모든 고시 공부에서 가장 정통적이고 좋은 방법이 대부분 여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본서로 해서 그걸로 어떻게 해봐라, 뭐 이런 거를, 그죠? 그거를 할수 있도록 해보세요. 지금 아직 많단 말이에요. 지금 8개월이면 적어도 지금 한 5회독은 할수 있어요. 5회독은. 그러려면
지금 처음에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3개월에 자기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다. 그래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옆에도 써놓고 줄쳐놓고 키워드 위주로 해놓고 책이 이렇게 뭔가 공부할 자료를 만들어 놔야 돼요. 공부할 자료. 그래서 한 8, 9월쯤에 그 자료가 만들어지면 그걸로 시험을 보는 거죠. 딸딸 외워가지고. 그럼 그렇게 또 2회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또 만들어지면 10월, 11월, 12월에서 한 2, 3회독하고 그러면 4, 5회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봐도. 그거 말고 다른 더 좋은 길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더 좋은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6번에서는요. 그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선사기라고 그러잖아요. 선택형 사례형 기록이. 그 거꾸로 해. 사례형부터 정리가 돼. 사례형부터. 제가 사례형부터 정리 안 하고 대부분 선택형부터 해요. 그것도 이제 지문 정리집 같은 거. 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처음 그러니까 뭐야 요번에 이제 다시 이제 안 됐으니까 다시 공부한다 생각을 할 때는 사례형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례형 문제들이 대부분 지금도 여러분들 오늘 나눠줬지만 사례형 보면은 거기서 우리 민사법이나 모든 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록형 사례형하고 기록형이랑 굉장히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하고 그러면 요거 실력이 쌓이면 이 실력만 가지고 선택형 하나도 안 풀고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요 실력만 가지고 선택형 풀면 한 70%는 맞아요. 왜냐하면 선택형 문제도 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판례에서 나오지 지엽적인 건잘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틀이 잡히면 선택형은 자동으로 돼. 그 나머지 그한그 3, 40% 나머지 요거 70%는 그걸로 공부하고 3, 40%는 최근 나온 판례라든지 아주 단순 암기들 그죠? 그런 판례는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은 그거는 쉽게 접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선택형부터 하면은 이런 걸 외우다가 이 3, 40%를 공부하는 3, 40%를 그 지문 정리 여러분들 지문 정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문 정리 공부하고 선택형 탁 풀면은 그게 그 문제인 줄 몰라서 거의 다 틀리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건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실력이 쌓인 다음에 하면 몰라. 쌓인 다음에 하면 모르겠는데 선택형부터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 이거는. 빨리 사례형이 뭔가 몸에 익숙하게 배에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그게 되면 기록형도 되고 선택형도 자동으로 되게끔. 그래서 거기에 거기 저기 6번에서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기본서를 정리하고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례를 정리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요건사실 기초란 사례 풀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례 문제들은 대부분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 판례 사안으로 구성되잖아요. 그리고 기록형 문제, 선택형 문제들도 다그 문제를 가지고 만들지 어디서 하늘에 뚝 떨어진 다른 문제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그네 번째 줄을 해서 대부분 수업은 선택형 먼저 공부하고 사례형을 등한시하는 경우를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저기 여러분들 로스쿨 들어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변에 이제 떨어진 학생들 보면은 선택형이 뭐 120점 맞았는데 떨어졌다 이런 친구들 봤을 거예요. 그러면 사례형 기록형이 안 나와서 그래. 대부분 제가 이렇게 점수 분석을 해본 그리고 저기 선택형이 90점 정도 초반인데도 붙었다 그런 친구들은 또 사례형 기록형이 많이 잘돼 있고. 그래서 하여튼 기본은 사례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 오른쪽 그 다음 페이지 7번이요. 그래서 그 여러분 저기 살펴 거기서 그 제가 이제 지금까지 변호사 시험 쭉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 가장 못하는 게 사례형이에요. 사례형.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거기 그두 번째 줄 보면 사례 문제 여러분들이 그 법전형 모의고사도 보면은 본 시험도 그렇고 그 세부 배점들이 쭉 있어요. 10점짜리를 내도 한 10개 정도 세부 배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그세 번째 줄 보면 사례 문제 답을 보면 한 10개, 20개 보면 세부네요. 세부 배점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문제가 뭐라는 걸 알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딱 그거 꼭 해당되는 판례 그래서 딱 그거만 한 서너 줄 쓰고 딱 마는 경우를 그것도 내가 참 너무 많이 봤어요. 물론 그렇게 또 대부분 그 모범 답안집이나 수험서에 뭐 결론 쓰고 뭐 판례 달랑 하나 쓰고 이렇게 딱 그런 것들이 또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만 달랑 쓰면은 점수가 그것도 한 50점이 안 넘어요. 아무리 저기를 해도. 그래서 7번은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8번에서요. 8번 거기 강의 계획서요. 기본 사례 연습인데 그 변호사 본 시험이요. 변호사 본 시험 사례형을 기준으로 하면 초기 때 일기기 때는 그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문제가 실질적으로 일기기 때. 근데 일기기 때는 100점 안 내면 다 붙었잖아요. 다 붙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됐는데
요즘에 이제 올해 문제도 그렇고 작년 문제도 보고 그러면은 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례 위주로 그러니까 불이타라든지 너무 꼬아서 안 내고 전형적인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본 대로 그 다시 기출 문제를 보면은 거기 맨 앞페이지에 제가 이제 우리 책 제가 강의하는 민법 정리에서 몇 페이지 이렇게 써놓은 거는 거기서 벗어난 건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 도배를 하다시피 그냥 그리고 또 이제 9월달 뭐 진도별 모의고사 하면 거기서 한80%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벗어나는 시험을 안 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저기 숙지해야 될 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판례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쉬워졌죠, 사실은. 근데 합격하기는 더 어려워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서로 하고 사례 풀이 구조 틀을 짜서 이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아까 자기 정리라고 그랬죠. 이 문제 나오면 뭐뭐뭐는 쓰자. 이런 걸다 정해놔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만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지금 총한 민법 문제가 11개, 민소법 문제가 4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민소법이 80점, 민법이 150점, 아니 170점. 그냥 상법은 뭐 상법 영역 100점만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한 15개 정도 나온다. 그죠? 양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배점이 15점, 10점, 20점, 30점 이렇게 나오고 10점이면 뭐 10줄 정도 쓰고 20점이면 20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일단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마음 먹고 공부하면 그렇게 따라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불이타 같은 게안 나오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 기본 사례 연습.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같이 공부한다면 그 줄침 그 다시 강의 계획서 8번에 줄침 부분에서요. 그래서 강의할 때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기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례집은 복잡하고 막 어려운 것들을 너무 많이 섞어놔가지고 그 풀기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기본 사례 위주로 해가지고 딱그 쟁점 한두 개, 두세 개, 딱그 정도만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사례집을 따로 나눠줘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공부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려워하는 게 9번 기록형이죠. 여러분들이 사례형하고 기록형이 별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이게 별개 과목,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례를 잘하면요, 기록형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들이 기록형 연습에서 그 사례 풀이 구조, 그 다음에 그 기록형 사례 풀이 구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는 사례 풀면은 보통 결론 쓰고, 그 다음에 논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배점에서 근거 규정, 청구하고 그 다음에 항변, 재항변. 아무리 많아도 이세개 이상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재항변까지 문제가. 그럼 사례형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결론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기록형으로 들어가면 결론은 청구 취지예요. 청구 취지. 약간 요 청구 쓰는 기재는 좀 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논거가 청구 원인이고, 그죠? 청구 원인이고. 그래가지고 근거가 원고의 누구누구누구에 대한 청구 이렇게. 뭐 대여금 청구, 뭐 매매대금 청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항변이 예상되는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 목차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항변이죠. 재항변이 반박이란 말이에요. 반박,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결론하고 아니 사례형하고 기록형이 사례형을 잘 해놓으면은 조금만 기록형 푸는 요령만 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따로 나간 거 이렇게 3장짜리 있죠? 이렇게 3장짜리. 거기서 그런 기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내가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재례가 저기, 그 채권자 대의, 대표적으로 채권자 대의가 많이 나오니까 채권자 대의 요건 사례형 기재례 하고요. 그 다음에 기록형 기재례 해가지고, 요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아까 기본 사례집이라고 한 것을 이렇게 채권자 대, 하여튼 민법에서 중요한 건 100여 개 사례를 쭉 뽑았어요. 가장 전형적인 거, 중요한 거를. 그래서 그 기재례 해가지고 그뭐 지금 문제 풀기는 그렇고 그 사례형 기재례라고 한거 있죠? 거기서 목차를 봐보세요. 결론, 논거, 논점의 정리, 채권자 대의권 성립 여부, 요건 검토 사안의 경우 다음 페이지 그 3페이지 3번 C에 예상되는 주장과 아니, 주장의 타당성 이게 항변이란 말이에요. 3번이 항변. 그래서 가나 다세개 항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재항변 안에다 흡수해서 비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 저 기록형 기재례를 봐보세요. 그래서 요번에는 기록형 요번 책을 사례형 사례랑 기록형 사례랑 똑같이 맞췄어요. 기재례를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기록형 기재례에서 사례형에서 결론이라 부분을 청구 취지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청구 취지 기재례는 좀 암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거 쓰고. 그 다음에
그 논거라는 부분을 청구원인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 1번 원고에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록형에서는 요건 사실을 어떻게냐 목차로 써버리는 거야. 목차로. 그래서 거기 가 피보전 채권의 존재 2번 피보전의 필요성 채무자 권리불 행사 4 피대전 권리 존재 이렇게 기록형은 사령에서는 요건 사실을 목차화시키면 돼요. 목차화.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거기 2번 밑에요. 피고 C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아까 그 C의 뭐 사례에서는 C의 항변의 당부 뭐 이렇게 쓰는 거고 기록형에서는 거기 피고 C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번 뭐 소멸시효가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게 예상된다 쓰고 다음 페이지 반박 쓰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 나번에서 또뭐 저기 변제했다는 주장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다번에서 합의 해제 예상된 주장과 반박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결론 해가지고 이렇게 사례형하고 기록형을 통일적으로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사례집하고 기록형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같이 공부하면요. 저랑 이렇게 똑같은 걸다 드릴 거예요. 이렇게 사례집하고 기록형 문제를. 그러면은 그렇게 기재례를 통일적으로 해놓으면 사례형과 기록형이 같이 한 번만 공부해서 두가 1타 2피를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별개 영역이 아니라는 걸좀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고 따로 공부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요령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라든지 그 사례형이나 또 기록형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더 맞나. 그렇게 하면은 훨씬 낮을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표를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는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고요.